대장동 개발 사업 얘기를 하니까 자꾸 국민의힘 얘기를 하시던데. 본부장은 내가 저 서울지검 형사 1부장 할 때. 예. 95년. 응? 네. 예, 벌써 26년 전이네. 그때부터 아는 기자야. 작년 10월에 그 얘기하신 거 보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 몫을 얼만큼 확보하느냐. 이게 문제다.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했다. 분배구조 짤 때는 그 성남시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게끔 분배구조를 짰다니까. 그런데 그 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2017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마구잡이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서 예기치 못한 이익이 창출된 거요. 이거를 제일 처음에 분배구조를 짤 때는 그런 걸 안 했다고. 예상 못했다는 게 상식적이란 말씀이시죠? 그럼 당연하지. 강남은 10몇억 하던 게 지금 현재 30억 하는 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냐고. 그걸 한번 생각해보라고. 자, 뭐야.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. 본인은 이제 김만배나 유동규가 이제 기소가 됐는데 그 기소된 배임 범죄 사실은 나하고 관계없이 자기들이 한 거다. 있을 택이 없지. 왜냐하면 전부 자금 거리 딱 디지털로 세금 계산서 끊어가지고 탁탁탁 진행되는 이건데 그게 끼어들 여지가 어디 있냐고.